평생을 그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그렇게 활동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은퇴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격려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네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랬더니 그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단두 명뿐이라네. 그래서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왔겠죠? 에이, 그거 말이 안 되네. 인명구조원으로 30년 넘게 일한 자네가 어떻게 단두 명밖에 구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인명구조원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사람은 딱두 사람뿐이었다네. 난그두 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고 할수 있지. 제가는 글에서 읽은 그 내용인데요. 이게 뭐 감사를 모르는 그 세태를 그 꼬집는 그런 이야기, 이게 실화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그 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감사를 모르는 이 세태, 이건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그런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정말 그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번은 그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냈대요. 뭐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추수감사절을 끼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176명에게 칠면조를 보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은 딱네 명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사람은 길 가다가 마주쳐서 그 한마디 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도 그 조그마한 쪽지에 한마디 적어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사실 그렇게 믿겨지지는 않은데, 그러나 지금 뭐 이 삭막한 게또 현실인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그 머리 검은 짐승 남의 은혜 모른다 뭐 이런 뭐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까? 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 이런 말들이 지금 회자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야, 이 감사가 이게 참 능력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하다가 지방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간 저희 교회 그 후배 목사가 있는데요. 사실대로 말해서 뭐이 목사님에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알아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부임해 갔는데 얼마나 저에게 감사를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그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한테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됐다고 목사님 덕분이라고 막 얼마나 황송하게 그 반복해서 인사를 하는지 제가 그게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뭐 제일 적게 해준 게 거의 없는 이 교역자가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감사를 반복해서 그리고 또 진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더라는 게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지 조건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일수록 불평이 더 많고 원망이 더 많은 게 인간 세계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 후배지만 야, 저런 모습은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걸 바로 어제 저녁에 실천을 했는데요.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 자르려고 가가지고 눈 감았다가 뜨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보고 하는 말이 강호동 씨가 돼서 왔네. 그 순간에 제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한 열흘만 지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강호동 씨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그 자리에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예요. 훨씬 많은 걸 받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안회시켜가지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게 이 감사의 회복이고 또 그렇게 감사를 자꾸 하니까 그게 상대방인 저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감사가 또 전념이 되지만 본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 복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라이프 곱스라는 분이 했다는 그 명언 한마디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명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바멧 깁슨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섬뜩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케우치 히토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도 감사와 관련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아는 사람을 많이 가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포인트는 정직과 감사이다.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뭐 제가 만나고 대화하고 했던 사람 수만 명도 넘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도 이 일본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 감사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걸 그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진짜 항상 기쁨의 삶을 살고 싶으냐? 기도와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과일 중에서 감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막 계속 막 그냥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막 계속 뭐 어떤 성경에도 뭐 딸기 사드리세, 바나나 사드리세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지난번에 분명히 내가 한 이야기인데 또 웃는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건 감사를 회복하는 게 감사.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회복해야 될 그 두 종류의 감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에요. 그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그 스승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쭉 묘사가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제 간절하게 그 축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 저는 두 종류의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이거를 그 도출해 찾아내 봤습니다. 이걸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엘리사에게서 그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이 엘리사가 가진 영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것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보다 두 배의 능력을 구했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 완전 오해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선 여기 나오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두목시라는 단어예요. 두목. 두 몫을 달라. 이거는 지금 이 장자근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사가 스승보다 두 배 강력한 능력을 달라는 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엘리야가 그 당시 여러 선지자 생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도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스승 엘리야가 그 엄청난 무거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에서 엘리사가 구한 건 그런 어떤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으면 좋겠다는 어떤 욕망을 구한 게 아니고요.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우리 스승님이 잘 감당했듯이 나도 그것을 그래서 이 장자권에 관한 표현을 지금 쓰면서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하는 거는 엘리야가 져야 했던 그 무거운 책임감, 무거운 사명의식 그리고 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그 후배 선지자, 선지생도들을 향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사에게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 요즘 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만든 뭐 신학교를 내게 물려주세요. 두 당 얼마 이 사람들을 내게 다 물려주세요. 어떤 위치 포지션을 물려주세요.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세요. 이런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건 구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를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오늘 목회자인 저를 위시해서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 어른들이 이 모습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처럼 뭘 회복해야 됩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이 주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명예를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오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 뭡니까?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뭡니까? 재산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목사님으로 이제 후임을 정할 때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 교회를 좀 섬겨보자는 그런 좀 순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분당 우리 교회 장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주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재산 없이 쌓아놓은 거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작은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한 3, 4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자꾸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 3, 4년 뒤에 대혼란을 겪을 것이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뭐 떠나는 게 좋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정말 그건 나쁜 생각도 아니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맞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허술하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하자는데 그렇게 혼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저는 오히려 많은 무거움으로 지난 몇 년을 보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명의 무거움이 저에게 축복이에요. 사명의 무거움이 저에게 감사해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이 촌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용량이 큰 사람으로 보시고 이 무거운 사명을 맡겨주시는가. 여러분 혼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의 준비 과정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뭐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도 아닌데 제 마음대로 뭐 뚝 떼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기쁜 가운데 축제와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앞으로 3, 4년 뒤에 정말 영적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뭐 그냥 막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이기적이고 탐심으로 가득 찬 게 교회라는 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시원케 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같은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한번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주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아들 때문에 힘드세요? 유난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딸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주는 감사로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릇도 안 되는 나를 이렇게 큰 용량으로 보셔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주셨구나. 무거움이 사명이에요. 어떨 땐 저도 막 숨이 턱까지 차요. 막 해야 될 일들이, 또 앞으로 해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버겁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게 감사해요. 엘리사가 물질적인 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참 영적인 그 사명감을 구하고 그 스승 엘리야가 감당하셨던 그 시대를 향한 역할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구하고 이 사명자들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사에게 뭘 배워야 되느냐? 엘리사가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내려가니 또 똑같은 요구를 스승 엘리야가 합니다.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 이르매. 또 6절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스승이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지금 스승 엘리야가 아무리 말려도 스승님 내 다른 모든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날 떠나라는 말씀은 내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스승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그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저는 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감사를 모르는 이 세상, 이 세태 속을 살아가는데 내 마지막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누가 엘리사가 되어줄 건가? 누가 엘리사가 되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더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떠나거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게 제게 왜 의미가 됐냐 하면은요, 이 본문의 엘리사의 그 스승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죽음이 이제 코앞에 어른어른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이 표현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제 바울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끝이 다가왔다.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뭘 요구합니까? 맨 먼저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옷하고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래요.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성경에 쓴 것을 가져와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로마를 갔을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버텨내야 했던 그 지하 감옥 그리고 또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이 추위가 밤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이 추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옷 좀 갖다 달라는 추울 것 같다. 옷 좀 갖다 달라. 그리고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그 죽음을 느끼고 있는 바울이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절을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21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저는 이 바울이 그 죽음을 느끼면서 요구했다. 너 빨리 쪼왔으면 좋겠다. 빨리 쪼. 누구도 좀 데리고 와. 마가도 데리고 와. 한창 왕성하게 일할 때 바울은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람이요. 이제 이게 인생이 또 정리가 되는가 보다 하면 사람이 그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은망덕한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가 돼야 될 때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준 그 어떤 그 사람이 여러분과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런 면에서 본문의 엘리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엘리사처럼 어떤 경우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한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불쑥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는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일까를만 생각하고 있는가? 나 또한 은혜를 입은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나는 그 어떤 분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감사를 아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의 이 엘리사를 보면은요, 그 스승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 중에 이제 그 생도가 죽고 또 그 생도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열왕기하 4장 1절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 자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2절에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엘리사의 능력의 근원에는 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운 선지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는 선지자들을 정성껏 돕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장에 쓴가 보면은요, 아이 하나가 죽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하나가 죽었더니 그거를 대하는 그종 게하시하고 엘리사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안 살아나요. 그 애가 안 살아나니까 게하시라는 그 종은 뭐 죽었는데요. 그냥 무성의하게 툭 던지는데 엘리사는 그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살아나지 않는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몸을 덮어요. 자기 몸을 덮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어이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아이가 살아날 때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이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왜 이게 참 귀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이게 본인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키는 도구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서 뭐 기쁠 게뭐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게 없는데 그 성도들을 생각하니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니 감옥에서도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도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그런 감동과 감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 노랫말 하나 때문에 막 자주 울컥울컥해요. 이게 제가 지금 뭐 남성 갱년기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울컥울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그 노랫말인데요. 다 아시죠? 이 내용.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아, 이 대목이 정말 저를 울컥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내게 충분했던지.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아무런 거 바라는 거 없다. 여기서 내가 뭘더 바라면 이건 죄다, 죄. 여러분 어떤 한 대상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보던 날이요. 뭐, 우리 기도하러 오신 어머니, 거의 다 어머니시죠? 한 800여 분이 모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눈이 붓도록 울고 또 울고 아이 수능 시험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요. 제가 점심 무렵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면서 이 시를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가사, 여러분, 이 노래말 가사 아시죠? 가끔 두려워져, 지난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뭘 노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정도 수년 입시 뒷바라지 한다고 우리 부부가 지금 엄청 지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그 아이에게 너는 이번에 바로 가야 된다. 이제 우리 집 이거 수능 이제 끝내자 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했는데요. 근데 그날 우리 그 어머니들 앞에서 그냥 준비도 안된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가끔 두려워져. 뭐가 두렵습니까? 지난밤 꿈처럼 네가 사라질까 봐. 나 이런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 망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거나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뭘더 바라겠냐고. 나는 엄마들이 우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존재만으로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애들을 푸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아들이 시험을 망쳤더니요. 그 시험을 망쳤다는 게 우리 같은 집 애들보다 점수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서울대 갈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걔가 성적 좀 떨어지니까 엄마가 문은 안 열어주더래요. 그 기대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바람이 너무 큰거 아닙니까?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매일 너를 보고, 매일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지금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저는요, 신혼 때는 제 아내에게 바라는 게좀 많았습니다. 어? 목사 사모가 되려면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갖춰야지, 이것도 잘하면 좋겠는데 바라는 게 많았는데요. 그 모두가 다 악한 거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저 바라는 거 없습니다. 목사 부인은 왜 바라는 게 많아야 됩니까? 요즘은요, 종종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 존재 자체가 너무 좋다고, 바라는 거 없다고, 이대로가 난 충분하다고. 저렇게 건강하게 애들 잘 돌보고, 저녁에 교회 일 복잡한 일 맞추고 집에 가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뭘더 바랍니까? 이 노랫말에서 제가 울컥했던 대목이 이거예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여러분, 막 100평짜리 아파트라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너무 소박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한 점에도 행복을 느낀다면요. 창문을 열었더니 살랑살랑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요. 수능 시험 날그 어머니들한테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아이들을 향하여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자격, 어떤 따지는 것도 없고 존재를 내가 이렇게 기뻐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모든 가사 설명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 노랫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고. 이게 없었으면 제가 아직도 분당 우리에게 담임목 사고 있겠습니까? 기능을 보신다면 벌써 쫓겨났겠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느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시니어 주일을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그 시니어 주일 우리 어른들을 한번 좀 기도해드리고 섬기기로 했느냐? 왜 이런 시니어 주일을 추수감사절에 드린지 아십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 어른들을 밀가부르듯 그렇게 그냥 장난질을 치고 속여 먹으니까 자꾸 어른들이 지금 마음에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옛날의 아름다움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현역에 있던 것처럼 돈을 이제 막 버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막 굉장히 존재가 초라해진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얘는 소중하고, 쓸만하면 소중하고. 그왜 교회에 청년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청년이 많아도 좋은 거고, 이렇게 수고한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이 많으시면 그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그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그 시니어 주일을 지키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 예배실 앞에다가 자기들 모이는 예배실 앞에 모금함을 갖다 놓고 우리 청년 주일날 몇 번이나 어른들이 우리한테 책도 선물하고 엽서에 카드도 편지도 선물했는데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요. 얘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따가 이제 금방 드릴 거예요. 여기에 정성껏 하나하나 손편지 쓰고요. 그리고 이제 추워지는데 어른들 수면 양말
해가지고 한 켤레 넣어가지고 이거를 아이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게 이 우리 애들이 지들이 모금해가지고 이거 몇 개 만든지 아세요? 1,400개 만들었습니다. 1,400개를 만들고도 돈이 남아요. 모금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오는 수요일 날 우리 70세 이상 어른들 모임인 행복한 모임에 얘들이 또 어른들 선물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무서운 단절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걸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엘리사는 장자권을 구하며 그 스승 엘리야의 그 놀라운 사명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엘리야는 그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이 단절되지 않고 그 제자에게로 엘리사에게로 연결이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엘리사가 가진 영적인 시각을 회복하자 거기에서 도출한 게 사명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가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회복하자 거기에서 사람으로 인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아까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어른들을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그중에 우리 청년 하나가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같이 보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주신 책을 읽고 작은 편지도 써주신 것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어요. 연락처도 적어주셨길래 당시 제가 여러 고민이 많은 시기여서 연락을 드리게 됐었죠. 그때 기쁜 목소리로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그 시기에 저는 20대 후반을 앞두고 많이 불안했고 무작정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삶의 모습은 다르고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갔던 그 발자국이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고 저 역시 어떤 발자국을 만들어갈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만남 당시에 집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야기는 제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저도 집사님이 주신 기쁨에 물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집사님의 이야기와 기쁨 넘치는 삶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곤 했어요. 감사하게도 대학부에서 이야기할 기회도 많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집사님 이야기로 대화하곤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어른들을 만났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 모두가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걸음을 저희 역시 묵묵히 따라가길 원해요. 그리고 추운 겨울 저희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어요. 저도 그 받은 사랑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살아가는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드림.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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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저 청년들이 정성껏 만든 선물인데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이제 일어서셔서 받으시면 바로 앉으시면 됩니다. 찬송 589장입니다. 늙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정성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 잠깐만 일어서시고 이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어디든지
귀 진동하도다. 귀 진동하도다. 물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 때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저하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명으로 인한 감사, 가정을 지키느라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이것이 사명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올해 받은 어떤 축복보다도 아버지 주변의 만남의 축복으로 인한 감사, 이런 아들 이런 딸 주신 거, 이런 고마운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 이런 배우자 주신 거, 더 이상 바램은 죄가 된다고 할 만큼 아버지 그 존재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보시고 그렇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걸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가지고 감당할 때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직장과 교회와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존재가 너무 아름다워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 마음의 상태가 불량해서 놓치고 있었던 많은 감사가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현상이나 상태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많은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 감사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작은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추수감사 헌금하실 동안 특송을 해주실 분들은 저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임입니다. 행복한 모임, 우리 중창팀인데요, 우리 어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리기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뵈니까요, 이 지금 강철 체력이세요. 지금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그 도우시는 선생님들한테 이거 물이 아니냐고 여쭈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85세, 6세 되시는 어른도 계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행복하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요. 265번 찬양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언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닥쳐올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명으로 인하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명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아버지 그리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로 인해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